설득만 연구합니다. 설득만 강의합니다. 설득박사 김현석입니다. 오늘은 영업인 분들에게 특별히 이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 책은 성공한 부동산 투자자이자 제45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거래 방식과 사업 철학을 담고 있는데요.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거래의 비밀과 영업의 핵심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. 거래 기술에서는요, 트럼프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공유합니다. 그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다. 명확한 목표 설정과 끊임없는 도전, 그리고 현명한 전략의 결과입니다. 이 책에서 그는요,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거래 원칙을 강조합니다. 첫 번째, 항상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계획을 세우세요. 트럼프는 이를 통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요,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애틀랜틱 시티에서 그는 도박 면허를 기다리면서 차근차근 자신의 카지노 사업을 진행을 했고 결국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. 이 원칙은 영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발로 뛰면서 시장 조사를 하세요. 트럼프는 맨하튼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직접 그 지역을 방문해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장의 진정한 요구를 파악했습니다. 이처럼 직접적인 시장 조사는 영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고객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얻는 정보는 어떤 데이터보다도 가치가 큽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희망은 크게, 비용은 적당히 사용하세요. 트럼프는 센트럴파크의 올머링크 개조공사를 예로 들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. 이 원칙은요, 영업에서도 중요합니다. 비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거래의 기술은 단순히 트럼프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모든 영업인과 사업가가 반드시 읽어야 할 지침서입니다.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은 명확한 목표 설정, 위기 관리, 현장 중심의 시장 조사, 그리고 비용과 효율성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영업과 사업의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합니다. 이 책을 읽고 나면 여러분도 트럼프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성공을 향한 여정에 이 책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.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